흙으로 만들어진 뭐가 세포에 몸이란 것은 세포예요. 또 세포에라는 것은 무엇에 유전자에 뭐가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유전자가 켜지고 유전자가 작동하고 그래서 세포가 작동하고 그래서 우리 몸이 작동해서 살아난 거예요. 생기로 말미암아 뭐를 가지게 된 거예요? 생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네. 생기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지게 됐다. 그런데 생기는 우리가 알고 보면 물론 힘이다, 에너지다. 그 에너지는 뭐 속에 있는 에너지다? 진, 선, 미, 사랑 속에 있는 에너지다. 즉,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게 한다.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기는 죽어요. 그거 똑같아. 엄마가 아기 젖도 안 주고 뭐 사랑하지도 않고 팽개쳐 놓고 오줌 싸든 똥 싸든 뭐 상관 안 하면 뭐예요? 못 살아.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런 사랑 속에서 살고 있다. 결국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생명을 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가능한 한 그 사랑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그 사랑을 의식하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 사랑을 의식하는 것. 의식하는 것은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아, 내가 살아있는 것이 그 사랑 때문에 살아있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의식하게 되면, 아, 자, 그러면 내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기 위해서, 무엇을 더 받자? 사랑을 더 받자. 그래서 그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우리에게 생명,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생명이 되는 무조건적 사랑을 더 받는, 더 우리가 의식하고, 매 순간, 그래, 그 사랑이 있잖아. 그 생명이 있어. 그 생명, 곧 사랑을 더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것을 뉴 스타트라 그래. 우리는,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 생명, 그 사랑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거 생각 안 하고 살아. 그저 오늘 할 일, 뭐, 뭐, 이거, 뭐, 예. 생명, 그 사랑이란 것은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사랑이라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야, 정말 내 몸에, 내 몸 어느 구석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그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려고 몰려가는 걸 보면, 참, 그것만 봐도 우리는 무엇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 속에서. 왜? 그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내 몸에 암세포가 어디 어디에 생겼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그걸로 T세포를 보내잖아요. 그게 사랑이지.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 다 내가 혼자서 알아서 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뭐가 된다? 생명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생기, 무조건적 사랑 그랬는데 오늘부터는 이 생명이라는 말, 생명.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이야. 근데 우리는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돈을 벌라고 그래. 생명을 희생시키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미워하고, 걱정하고, 네? 이러면서 그 걱정, 그 유전자를 끄는 대가로 뭐를 벌면 돼? 돈 벌면 된다. 네. 정말 명성을 얻으면 된다. 권력을 얻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생명보다 덜 중요한 거를 추구하다가 생명을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기를, 생명을 막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이라도 우리가 와, 이럴 수가 없어. 날씨가 너무 좋아. 이렇게 기뻐하는 시간을 가질 시간이 없어.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뭐도 없어.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어. 아, 빨리빨리 와, 빨리 가세요. 그 차 타고 또 핸드폰 타고 이러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생명이, 이런 삶을 생명이 없는 삶이다. 아, 꼭 그러는 자, 그래서 생명. 참 가장 중요한 생명. 그 생명은 바로 무엇이다?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하며 살자. 그러면 그것이 최고의 약이고, 그렇죠? 이걸로서 치유가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알자 라는 말은 뭐에 대해서 알자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다. 생명에 대해서 알자. 그럼 생명에 대해서, 즉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알수 있을까? 우리 인간은 우리가 부르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말조차 좀 이상하게 여겨질 뿐이에요. 다 조건이 있어야지, 그렇죠? 근데 무턱대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뭔가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 곧 생명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내가 배우려면 생명책을 봐야 돼. 생명책이 무슨 책이에요? 네, 성경책을 우리가 생명책이라고 그러고, 그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뭐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생명책이라고
읽고 배우면서 거기서 무조건적 사랑을 뭐요 보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 성경책을 배우면 도로 무서워져. 이런 심각한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이라고 그래도 그거는 이빨림에 불과하지. 와, 정말 성경책을 읽었더니 내 유전자가 켜지네. 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되네. 이런 거를 느끼지를 뭐요?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생명책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이야기들인데, 우리 사람들이 그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니까 그 사랑을 자꾸 무선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오해를 해? 조건적으로 오해해서. 야, 하나님도 말 안 들으니까 막 치시네. 벌 주시네. 이런 식으로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이라고 내가 불러도 이게 왜 생명책인 줄 모르겠는 거야. 이게 이제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현재 입장으로서는, 환자로서의 입장으로서는 진짜 생명이 필요해. 그렇죠? 진짜 생명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인간 예수라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행동들은 전부가 다 무선적일까?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뭐를 했는데 무조건적 사랑인가? 이것도 모르겠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이 생명인데, 그것은 사랑인데, 아, 이래서, 아, 예수님의 얘기를 이렇게 들고, 아, 이래서 무조건적 사랑이 맞구나. 이야, 참 감동적이다. 그럴 때 여러분이 생명책을 읽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부쌤이라는 것은 그것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명칭만 생명, 명칭만 사랑. 근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몰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 그 유전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도움이 별로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알자. 흙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그거는 생명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건 죽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생기, 그 생명, 무조건적 사랑을 불어넣어 주니까 그 흙으로 만들어서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면, 환자로서 이 상황에 처하면 그 말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말이야. 와, 하나님의 생기는 죽은 것도 어떻게 살릴 수 있구나. 와, 그렇다면 나는 아직 죽어서 안 죽었어?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안 죽어서 뭐 암덩어리가 내 몸 안에 뭐 있는데 그거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은 세 발의 피네. 이렇게 탁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어져. 마음이 편안해져. 그래서 생명을 알아야 돼. 그렇게 되면, 아, 내가 생명만 받으면, 그 사랑만 받으면. 근데 그 사랑은 조건을 걸고 줘요. 무조건 줘요. 무조건 줍니다. 네.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네가 말 잘 들어야 내가 엄마 사랑해 줄 거야. 그런 게 아니야. 무조건이야. 아기가 필요하다면, 아기가 똥을 싸건 오줌을 싸건 말을 듣건 안 듣건 뭐예요? 무조건 사랑을 줘야 되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무조건적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야, 그래서 우리가 감동하고 그럴 때 유전자가 다 켜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예. 근데 그 생명 생기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 주는 거예요. 인간뿐만이 아니야. 아시겠죠? 심지어는 벌레까지도, 심지어는 바이러스까지도. 생명체로서 가장 작은 생명체가 바이러스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바이러스까지도 다 죽어버려. 자,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제 이래서 또 유전자를 생기를 또 더 줘서 꺼져 있던 유전자를 켜줘서 이 T세포를 이렇게 활성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암세포를 이렇게 죽여주니까 우리는 암 환자가 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몰라. 몰라도 줘요. 근데 그 생기를 하나님은 다 풍성하게 주고 싶은데 모르는 편이 나.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 주기가 힘들어요. 뭐 생기란 게 있다고 웃기지만 난 그런 거 안 믿어. 이러면 하나님 참 곤란해요. 왜? 우리 인간의 선택에 따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야, 그런 게 있구나. 나는 마음을 열고 그 생기를, 그 사랑을 받겠다. 그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신나는 거예요. 네? 풍성하게 줄 수 있어. 근데, 생기가 뭐야, 뭐, 그거 뭐. 그래버리면,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여성들에게는 여성 호르몬이란 호르몬은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여성 호르몬이 무슨 호르몬든지 과잉 생산되면 그게 나쁜 거예요. 네. 그래서 과잉 생산되지 않고 적당하게 생산되는 여성 호르몬은 여성들의 건강에 너무너무 중요해. 모든 여성들의 모든 분야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입니다. 여성 자, 근데 난소암이 더 걸렸어. 사실 여성 호르몬이 전혀 생산이 안 되는, 안 되면, 무슨 병에 잘 걸려요? 모든 병에 여성이 잘 걸릴 수 있어요. 면역력도 약해져요. 자, 그리고, 특히, 골다공증이 쫙 빨리 걸려요. 그 다음에 치매도 빨리 와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은 여성의 피부도 여성답게 부드럽게 해주고, 여성의 그 체격, 라인, 아름답게 해주고, 이게 여성 호르몬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여성 호르몬이 중단이, 생산이 중단이 돼버리면, 다 무너지기 시작해. 예, 뼈부터 시작해서 치매도 뇌도 그냥 무너지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은 중요한데 자 난소암에 걸렸어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아 여성 호르몬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기 때문에 난소를 제거하면 여성 호르몬 생산은 급격히 중단돼 버려. 급격히 중단되면 여러분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여성 호르몬 생산이 딱 중단돼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소위 말하는 갱년기 장애가 일어나요. 자, 여러분들도 폐경이 지난 분들이 많으실 텐데, 폐경 지나신 분, 여러분 대부분 폐경 지나신 것 같아요. 폐경, 뭐, 50대면, 49, 50, 51, 뭐, 이 근처에서 이제, 생리가 끝나잖아요. 그 생리가 끝남과 동시에, 이제 그, 갱년기 장애라는 이게 아주 나쁜 현상이에요. 뭐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기억력도 없어지고, 예, 온몸 컨디션이 뭐 엉망이고, 왜? 여성 호르몬이 잘 생산되다가 폐경이 오면서 여성 호르몬이 딱 중단되니까. 옛날에는요,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대한민국 여성들의 95% 이상이 갱년기 장애로 심하게 고생했어요. 근데 왜 5%는 왜 갱년기 장애를 모를까? 왜 어떤 사람은? 예? 면역 억제 치료를 안 해도 거부 반응이 없이 살아남을 수 있냐. 이런 얘기는 다 예외적인 얘기야. 그렇죠? 너무너무나 놀라운 예외야.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갱년기 장애로 그때는 폐경도 빨랐어요. 40대에서 폐경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우리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 폐경이 시작되는 폐경 때가 한 10년 더 연장됐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생해요. 하는데 왜 95%는 다 폐경이 오면 갱년기 장애로 고생해요. 그 갱년기 장애의 원인은 뭐예요? 그렇죠. 여성 호르몬 생산이 안 되니까 그 폐경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5%는 갱년기 장애의 증세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대로 잘 나간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래요? 여성 호르몬이 폐경이 생리가 끝나도 여성 호르몬이 어떻게 계속 생산이 되니까 갱년기 장애 증세를 안 겪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래서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뉴스타트도 예외예요. 아시겠죠? 대개 의사들이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대개가 6개월 안에 죽어요. 그러나
뉴 스타트 하면 뭐예요? 그 말이 안 맞아요. 그 왜 그럴까? 그렇죠. 생기를 받냐 안 받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여성이 그러니까 생기를 못 받는 여성은 이제 갱년기 장애로 고생하기 시작한다.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졌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배경은 왜 오느냐? 여성 호르몬 생산이 중단되니까 폐경이 온다. 이렇게 생각했어. 천만의 말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폐경이 와도 여성 호르몬은 생산이 계속되니까 갱년기 증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성 호르몬 생산이 폐경이 왔다고 중단되지 않았는데, 즉 뭐냐면 여성 호르몬 생산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은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계속 뭐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기를. 그 생기가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어떤 여성은 폐경이 오면서 여성 호르몬 생산이 중단되고, 왜 어떤 여성은 폐경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호르몬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생산된다? 계속 생산될까요? 그거는 생기를 계속 받아서 유전자가 뭐요? 안 꺼졌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여러분이 암 치료도 이 원리하고 똑같아. 자,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네. 갱년기 장애, 여성 호르몬 생산이 중단된 폐경 여성과 중단이 안 된 폐경 여성. 뭐가 다를까?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나이 40, 42 이렇게 돼서 이제 폐경이 왔다. 요즘 기준대로 하면 40이면 아주 젊을 때야. 그렇죠? 꽃다울 때야. 그럴 때 생리가 안 나와. 그러면 슬플까 안 슬플까? 슬프지. 생리가 안 나온다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뭐랄까 자격이 뭐예요? 상실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왜? 생산 능력이 없어져 버려. 여성이 가지고 있는 정말 남성이 가지지 못한 중요한 그것이 아기를 가지는 건데 생리가 끝나면. 아기를 못 낳아. 그러니까 폐경이 왔다 그러면 95%의 여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 나는 끝났구나. 부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 생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나는 끝났다. 생리가 끝나도 계속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켜지는 사람은 생기를 받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런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게? 아이고, 매달 귀찮더니. 이제는 시원하다. 아이고, 다 끝났다. 신경 쓸 것도 뭐요? 이렇게 생리가 끝난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폐경이라는 그것이 나에게 다가왔는데 그 다가온 폐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게 뉴스타트는요, 공부하면 할수록, 이야, 참, 이 뜻, 우리가 가지는 생각,
내면의 뭐예요? 환경이라는 것이 내 유전자에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절실히 느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 아 인생을 막 시원하다 이제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5%밖에 안 됐다 이거죠. 근데 요즘은요, 요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은 폐경이 돼도 갱년기 장애가 전혀 없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폐경이 돼버리면 나는 여자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 그건 이제는 야, 폐경 됐다고 내가 뭐 존재 의미가 없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폐경이 됐거나 말거나, 그거는 내 존재 의미와는 상관없고, 나는, 폐경이 됐을지라도 나는 나로서, 할 일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 주체성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예요? 뭐 배경하고 존재 의미는 상관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문화적 이 지식적 이런 생각의 변화에 따라서 유전자 상태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저보고 자꾸 뭐 좋은 거 먹는 거 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이렇게만 착 건강식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 이 생명학이야. 여기에 집중해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외가 될 사람들이에요. 예외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될 수, 예외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외가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안 해요. 예외가 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예외가 된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외가 있도록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거지. 예외가 발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면 예외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박수! 예. 네. 네. 자, 옛날에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면 그 미친놈이었어. 우리 의사들이 어떻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냐. 웃기지 마라.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는 뭐예요? 없다. 그런데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면 그걸 이상하네. 그거를 기적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기적이 아니라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병들 다 현대의학에는 다 불체병이죠. 왜 불치병이에요? 생기가 없으면 다 불치니까. 그러니까 다 불치병, 난치병, 뭐 이렇게 뭐 당뇨병 이런 게 다 안 낫잖아. 그 많은 고혈압 환자들도 혈압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고? 죽을 때까지 안 낫는다는 얘기요. 죽을 때까지 약 먹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건 당뇨병도 그렇고, 모든 환자 지금 죽을 때까지 막 먹고 있어. 자,
여러분, 자가면역성 질병. 생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T세포를 자꾸 죽이는 치료를 해야 돼. 면역 억제 치료야, 자가면역. 왜? T세포가 변질돼가지고 나를 공격하니까. 근데 생기가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돼? T세포 유전자가 변화되어서 더 이상 T세포가 나를 공격하지 않는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뉴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게 기적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저는 어릴 때부터요, 그 우리 외갓집에서 암탉이 어떻게 계란을 품고 있어. 그런데 그 계란은 썩어요, 안 썩어요? 엄마가 품고 있으면 안 썩어. 엄마가 안 품고 있으면 뭐예요? 썩어.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고. 썩는다는 건 왜 썩어요? 네. 그 이상하지 않아요? 엄마가 안 품고 냉장고도 아니고 뭐예요? 그때 냉장고 없었으니까 우리 그 외갓집에. 네. 그러면 계란 빨리 먹어야 돼요, 그렇죠? 네. 3, 4일이면 계란 썩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 계란을 품고 있으면, 아, 이게 일주일이 지나도 썩어, 안 썩어? 안 썩어. 열흘이 지나도 안 썩는 거 그거 기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기적이 왜 일어나냐 이거야.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없더라고. 저는 이제 그게 많아가지고, 삼촌, 이모, 왜 안 썩지? 그러면 우리 이모도, 그러네, 상구 말이, 네 말이 맞네. 그런데 모르겠다, 막 그런 건 골치 아프니까. 자꾸 이러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뉴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이거 항암 치료 이거 해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러면 이대로 나는 계속 할 거냐? 아니, 난 못 하겠어.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고. 근데 자, 썩는 건 왜 썩느냐 하면, 모든 것이 썩을 때는 죽어야 썩어요. 살아있으면, 뭐가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안 썩어. 그러면, 엄마가 계란을 품고 있으면,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안 썩어. 며칠을 안 썩어요. 21일간을 안 썩어. 그리고 21일이 지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아, 요놈이 안에서 콕콕콕 쪼아가지고 국방구를 해. 삐약! 하고 병아리가 됐어. 기적이요, 아니요? 이거는 기적이요. 이 기적이 왜 일어나냐. 아무리 봐도 엄마가 하는 건 아니야. 엄마는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품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엄마가 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 온도만 맞춰주면 돼. 엄마의 체온. 엄마 암탉의 체온이 38도야. 그래서 부화기를 만들어가지고 38도만 유지해주면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계란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 거야. 저는 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답이 안 나와, 답이. 응? 왜 안 썩는지, 왜 병아리가 되는지.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답 나왔잖아. 답이 뭐예요? 생명.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으면 왜 썩을까요? 여러분, 썩는다는 것은 부패 박테리아의 번식을 의미합니다. 네, 부패 박테리아. 그래서 부패 박테리아는 우리 환경 이 속에 다 어디든지 있어요. 그래서 죽은 어떤 동물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부패 박테리아가 어떻게, 죽었을 때부터 번식하는 거야. 마치 소나무가 죽으면 뭐가 자라나기 시작해? 버섯이. 그렇죠. 그럼 왜 그러냐면, 소나무가 생명이 있을 때는 그 버섯 같은 것이, 박테리아 같은 것이 달려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 면역 물질을 생산해서 그래요.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생명을 받아서 켜져 있기 때문에 그 면역 물질이 생산이 되고, 그래서 버섯도 억제하고 부패 박테리아도 억제하고 곰팡이도 억제해야 하는 거예요. 탁 죽었다 하면 뭐예요? 죽었다 하면 억제, 그 박테리아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부패 박테리아들 마음대로, 마음대로 번식하니까. 그러니까 썩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계란을 그냥 책상 위에 놔두면 금방 썩어요. 3, 4일 후면. 상해. 그거 다 박테리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38도만 유지시켜주면 뭐가 와? 생명이 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명이 오는 데는, 생명이 오는 데는 38도라는 뭐를 구비해주면 돼? 여건을 구비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병아리를 부화시키고 싶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은, 뭐가 와서 해야 돼? 생명이 와서 해야 돼.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계란에게도 오죠? 계란이 뭐 말 잘 듣는 계란 있고 말 안 듣는 계란 있습니까? 무조건.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계란이 병아리가 생명이 계란에게 왔을 때 병아리가 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병아리가 만들어질까? 자. 오케이. 계란치고는 좀 안 이쁘다. 그렇죠? 감자 비슷하네. 노른자가 있어요. 여기 뭐를 하나 그려놓아야 돼요? 노른자 위에. 네? 신운. 저 신운이 뭐예요? 저게 세포야. 세포 속에 뭐 있어? 유전자가 있어요. 병아리 만드는 유전자. 네. 병아리 심장,
병아리 혈관, 병아리 눈, 병아리 간, 탁 유전자가 저기 탁 떨어져. 현미경으로 보면 다 볼 수 있어. 네? 염색체 유전자 다 돼 있어. 저 유전자는 지금 작동 안 하고 있어. 왜 작동 안 하고 있어요? 여건이 안 돼. 여건이 안 돼서 생기가 안 들어가. 그런데 38도를 딱 유지시켜주면 그때 생기가 쫙 들어가. 그래서 맨 먼저 켜주는 유전자가 뭐게? 병아리 심장 만들어. 심장 만드는 원료는 뭐예요? 그 노른자와 흰자위 속에 있는 재료가 있잖아. 그거 가지고 심장, 눈꼬매 심장 만들어. 그리고 피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실핏줄, 모세혈관. 네. 그래서 그 눈꼬만한 유전자, 심장이 뭐 하고 있어? 여러분이 보고 싶은 그 유튜브 들어가서 동영상 많아요. 심장이 왜 뛰어요? 뛰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생기가 다 심장 만들고 심장을 뛰도록 하는 힘을 줘서 바닥바닥 뛰어요. 이거 하는 게 생기, 생명이 한다, 이 말이야. 이야. 그러면서, 이 T세포 만드는 유전자도 있어. 그래서 그 T세포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그 T세포에서 박테리아 같은 걸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줘서, 박테리아 번식을 억제하니까 안 그래서 안 썩는 거야. 생명이 오는 순간부터 안 썩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 오셔서 이 강의를 듣고 지금 강의를 통해서는 힘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 그리고 이제 기본 여건. 계란의 경우는 38도만 유지해 주면 돼. 근데 우리 사람은 뭐예요? 삼겹살 먹고 생기 받기는 생기 주기는 참 힘들어. 왜? 생기를 주려면 어떡해? 저 혈구들이 모세혈관을 잘 통과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해야 생기가 들어갔을 때 유전자를 잘 작동시킬 수 있거든. 근데 삼겹살을 덜컥 먹어놓으면 어떻게 돼? 피가 끈적끈적 고지혈증이 돼가지고 적혈구들이 서로서로 붙어버리고 그래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세포가 산소 부족하니까 이 생기를 받아도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병아리 계란은 기본 여건이 온도밖에 안 되지만은 우리 인간은 좀 복잡해. 그렇죠? 그래서 계란을 딱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뭐게? 뭐게? 공기 주머니예요. 공기 주머니. 병아리가 탁 될 때 이제 숨쉬기 시작해야지. 그 공기까지 준비해놨다고, 하나님이. 저 공기를 다 숨쉬면 좀 나와야 돼. 이 생명은 이런 거라, 이 말이야. 이런 거 하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생명을 받으시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 반대가 뭐예요? 너무너무 억울해. 너무너무 징후스러워. 억장이 무너져. 기가 꽉 막혀. 그럼 병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뉴 스타트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진선미를 제가 지금 알게 해드리는 거야. 지적으로 알게 해드리면서 동시에 기본 여건을 어떻게 갖춰준.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할 일이야? 예, 생기가, 하나님이 생기로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킬 일만 남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뉴 스타트를 하고 있다는 것이 뭘 하고 있는 것,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정말 내 유전자가 켜지고 있을까? 이런 거 걱정하는 것도 방해야. 그거는 생기에 대한 불신이야.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불신.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불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조건 없이 주시니까. 조건을 충족하면 주는 조건적 사랑이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 그래서 참 중요한 건 이거예요. 광주에 살았던 두 자매가 있었어요. 송소희, 송소윤 두 자매인데, 뭐 앞으로 여러분 아마 이 간증을 보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두 자매가 다 난소암. 네. 근데 다 난소암 말기야. 결국 병원에서는 가망 없다 해가지고 이제 수술까지 다 했어. 난소까지 다 제거했어. 그런데도 다시 재발했다. 그래서 뉴스타트 왔어. 그래서 두 자매가 다 뉴스타트를 해서 난소암 말기에서 완전히 치유되고 아직도 건강하게 살고 있어. 그래서 저기 언니는 화순에서 뉴스타트를 잘 하고 있어요. 그 조그맣게 집 지어가지고 환자들 한 몇 분 모셔가지고. 근데 동생은 저기 지금은 진도에 있다든가 그렇죠. 이제 동생이 난소를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수염도 날 거고 뭐냐면 여성의 몸에서도 남성 호르몬이 생산됩니다. 또 남자의 몸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조금씩 생산이 돼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다른 남자보다 더 많이 생산되는 남성은 좀 여성스러운 남성이고 여성도 남성 호르몬 생산이 좀 활발하면 남자 같은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여자 있죠. 이렇게 여름에 옷 벗으면 다리에도 털이 있고. 그래서 그거 맨날 민다고. 그러니까 이제 남성 호르몬이 다른 여성들보다 좀 더 활발하게 생산되는 여성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의사가 여성 호르몬을 먹어라.
안 그러면 남자처럼 태어난다. 엉덩이도 작아지고 유방도 달라붙어 버리고 어깨가 벌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꼭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아라. 근데 그 여성 호르몬 치료가 또 부작용이 또 많아요. 우리 몸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난소 유전자를 켰다 껐다 켰다 껐다 하면서 조절해서 여성 호르몬을 알맞게 탁탁 그 가장 필요한 시기에만 생산하게 되면 부작용이 하나도 없고 여성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냥 인간이 만들어 가지고 이걸 뭐 하루에 세 번씩 먹어라 하루에 두 번 먹어라 한 번 먹어라 이렇게 해서 무조건 필요도 없는데 막 여성 호르몬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뭐 여성 호르몬 치료 때문에 암 여성만 걸리는 그런 암 발생률도 높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성 호르몬 치료는 하기도 깨름칙하고 안 하려니까 뭐예요? 뭐 코 밑에 수염도 나고 뭐 그럴 수 있다. 다리에도 뭐 털 나고 뭐. 그러니까 하 이게 진퇴양난인 거죠. 갈등이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재발하고 더 악화돼서 이제 뉴스타트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 소윤 씨가 저한테 그러면서 이제 뉴스타트 점점 해가고 그래서 뉴스타트 봉사자로 참 오랫동안 왔어요. 자기들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는 상당히 훤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자기들은 이제 그래가지고 이 난소암 이 자매가 이제 아기는 못 낳죠. 그런데 난소암 자매가 다 남편을 만났어. 결혼을 다 했어요. 그걸 잘 사는데 지금 뭐 틀라고 이래서 하면 결혼 못 하잖아. 그리고 여성스러운 몸매가 좀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성스러운 몸매도 지키고 피부도 여성스럽게 부드럽고 하려면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돼야 돼. 그런데 그러면 여성 호르몬은 난소가 떨어져 나가서 생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성 호르몬제를 먹어야 돼. 그럼 먹으면 뭐예요? 또 암이 또 발생할 수 있어. 유방암은 순데 유방암도 발생할 수 있고 이거 진퇴양난. 그래서 이제 이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예외라는 것이 있다. 예외라는 것이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산부인과 의사들은 난소를 제거하는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어느 여성이 교육 수준이 상당히 낮은 여성 환자가 난소를 제거를 했어. 그래서 이 의사가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성은 그게 뭐 진통제인 줄 알았어. 여성 호르몬제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뭐 근데 그 여자가 생각을 바꿨어.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왜 난소암에 걸렸을까? 그래. 내가 막 뭐 알바를 3개, 4개를 뛰고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운동할 시간도 없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니까 또 속상하면 술도 좀 마시고 아 이래서 내가 암에 걸렸구나 그러면 내가 욕심을 버리자 적당히 딱 벌 것만 벌어서 하루하루 살고
운동도 하고, 지금부터는 햄버거도 안 먹고, 건강식하고. 근데 뉴스타트는요, 실제로 안 배워도 다, 사람마다 다, 어떻게, 깨닫게 돼 있어. 그건, 그,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빨리빨리, 그렇게 하면, 수술도 빨리빨리 아물고 회복이 빨라요. 그리고 이제, 그, 슈퍼마켓, 슈퍼마켓. 한국말로 슈퍼마켓이 뭐죠? 이마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마트에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다가 의사하고 우연히 맞는 거예요. 한 4, 5개월 후에. 그래서 의사가, 잘 있냐고. 그리고 내가 처방해준 여성 호르몬 잘 먹고 있냐. 근데 여성 호르몬은 미국말로 에스트로겐이거든. 그 에스트로겐 잘 먹고 이 여사는 에스트로겐이 뭔지 몰라. 그거 진통제 아니었어요? 안 아파서 다 버려버렸대. 그 여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빨리 수일에 병원에 와서 피검사 해보자. 여성 호르몬 수치를 좀, 체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수치를 피검사를 해보니까 정상이야! 어떻게 정상이 될수 있을까? 그래서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런 환자들이 어떻게 여기저기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 왜? 친구 산부인과 의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참 이상해. 난소를 완전히 제거했는데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 나도 그런 환자 있어.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그 소문이 점점 퍼져가지고 미국의 온 산부인과 사람 다 그런 환자가 두세 명씩은 있는 거야. 예외. 왜 그럴까? 그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 난소가 없는데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보기로 했어요. 연구에서 결론이 나오는데 결론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세포에는 모든 유전자가 다 들어있어요. 그럼 왜 세포가 각각 다른 세포냐? 그러면 간세포에서는 간이 할 일을 하도록 하는 유전자만 켜져 있고, 폐가 할 일, 신장이 할 일, 이런 유전자는 켜져 있을 필요가 없잖아. 간세포니까. 그 피부세포에도 간 유전자가 있어. 그건 꺼져 있고 피부 유전자만 켜져 있어. 간세포에도 피부 유전자 있게 없게 있어. 근데 그건 꺼져 있어. 그건 쓸모가 없으니까, 간세포에서는. 간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지방세포에도,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는 정상적으로는 꺼져 있어, 켜져 있어. 꺼져 있는 거예요. 자, 왜이 사람들이, 이 예외들이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고 있을까? 알고 보니까 그 여자들은 지방세포 또는 부신피질세포, 에 있는 여성 호르몬 생산 유전자가 켜져서 여성 호르몬을 적당히 생산시켜주고 있는 거라. 박수 쳐야지!
왜 박수를 쳐야 돼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야 여러분이 뭐가 돼? 예외가 된다니까. 예외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외가 돼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 교육 수준이 낮고 무식한 여자일수록 더 잘 돼. 누굴수록 더 잘 안 되게. 여자 의사들은 안 돼요. 여자 간호사들도 안 돼요. 약사들도 안 돼요. 왜 안 될까? 아는 것이 병이야.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생각. 없다고 부정적으로 믿어. 그렇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는 것. 생기가 있다고 믿는다는 것. 생기가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자꾸 마음속에서 박수 쳐야 돼. 그래서 그 자매 난수암 환자 동생이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이 박사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안 좋으면 유전자 잘 안 켜져.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사님이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어떻게 믿어야 돼. 뭐 박사님이 구라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착 그 얘기를 듣고 여성 호르몬이 내 몸에서도 생산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뉴스타트 잘 하고 여러분 예외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외가 아니에요. 그게 사실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생명의 존재를 인정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시겠죠? 자,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오늘. 자, 그래서 그런 현상만 봐도 생명은 있어요 없어요? 생명은 있다.